크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병원 안에서의 처한 사람들의 현실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였고, 저희도 사실 덕치라고 덕후가 나오는 드라마지만 사실은 이 덕미를 보게 되면 이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덕치를 통해서 사실은 그 굉장히 자기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어떤 성공이라는 어떤 그 꿈을 이뤘다라는 어떤 그 목표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덕질과 덕후를 잘 모르는 편에 속했거든요. 혼마라는 단어도 저 잘 몰랐습니다. 저희 드라마도 사실은 덕질하고 덕후가 나오는 드라마지만 결국 저희 현실 세계에 나오는 현실에 공감을 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나오는 드라마다, 그런 캐릭터들의 이야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캐릭터의 덕미는 성덕입니다. 이미 그 어떤 초보 덕후의 어떤 그런 걸 초월한 성덕이어서 성공한 덕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아이돌 덕미가 좋아하는 그리고 덕질하는 시안이를 사실은 자신이 얻는 게 없지만 열성적으로 응원을 하는 그런 혼마여서 그런 측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박민혁 씨, 아무래도 성덕미이기 때문에 정말 크리에이터 일도 열심히 하면서 덕질도 열심히 하는 정말 성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실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학창시절 누구나 좋아했다던가. 슬기 씨도 저랑 네. 동갑이시잖아요. 우리 친구죠. 네. 저희 때는 HOT 안 좋아하면 안 되지 않았나요? 잡혀가지고. 네. 저 역시도 HOT의 덕후였고요. 네. 그렇게 시작으로 한동안 가수는 끊겼지만 제가 드라마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드라마에 성공한 덕후가 되어 이렇게 드라마를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드라마에 성공한 덕후가 됐고요. 뭐 한동안은 커피에도 덕질을 해보고 또 저희 강아지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덕질을 해봤는데, 네, 덕질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재밌고요.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TMI이긴 한데 저희 친언니가 굉장한 덕후여가지고 많은 부분 참고하면서 공부하면서 또 많이 배우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우리 친언니의 도움까지 기대됩니다.